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오늘은 전북 순창에 있는 회문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4혈의 명당과 빨치산, 전북 도당에 자리한 회문산. 오늘 산행 코스는 덕치마을에서 깃대봉, 그리고 회문산 정상, 문바위 돌고평을 거쳐 휴양림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먼저 산행 들머리는 전라북도 임실 덕치마을입니다. 여기에서 깃대봉까지 가는 방향은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정표 따라 올라가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뒤쪽으로 올라가서 산으로 오르면 능선에 서고, 그 능선에서 좀더 올라가면 조선 최고의 풍수가 홍성문시의 집터가 있습니다. 이 집터를 지나서 좀더 올라가면 이제 빨치산의 참호였던 교통호가 자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좀더 올라가면 이제 첫 번째 봉우리 깃대봉에 이르게 됩니다. 깃대봉을 지나서 산죽지대를 지나 좀더 올라가면 사면봉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휴양림 뒤쪽에 능선길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은침바위가 좌측에 있고, 또 능선길 가면서 이렇게 눈이 내린 눈길을 걸어가는 산행이 되어버렸습니다. 회문산 정상으로 갈수록 눈이 좀 많이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눈꽃을 보면서 이제 회문산 정상, 큰 지붕이라고 불리는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쉼터 평상이 있고, 오늘은 흐린 날이라서 조망은 좋지 않습니다. 아래에 작은 지붕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는 눈꽃이 하얗게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더 내려오면 천근 월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글씨가 새겨진 큰 암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근은 양, 남성을 뜻하고, 월굴은 여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쁜 글씨체로 새긴 천근 월굴을 지나서 이제 내려온 해문산 정상을 보고 다시 좀더 내려가면 작은 지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작은 지붕에는 역은목이라는 아주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소나무 한 그루가 자리하고 있고요. 또그 역은목을 지나쳐 좀더 내려가면 이제 시루바위에 이르게 됩니다. 시루를 쌓아놓은 듯한 바위를 지나서 좀더 가면 문바위에 이르게 되고, 그 문바위는 큰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바위에서 본 진행할 돌고봉을 보면서 이제 능선을 따라서 진행을 하면 돌고봉 아래에서 약간의 암눈길을 올라 돌고봉 정상에 이르게 되고요. 그 돌고봉에서 이제 휴양림 방향으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조금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서면 휴양림 입구에 이르게 되고, 그 입구에서 이제 휴양림 쪽으로 노령문을 지나서 휴양림 안쪽을 들어가 봅니다. 이 휴양림에는 이곳에서 빨치산 전투, 6.25 전투가 일어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이 자리하고 있고, 또 휴양림 안쪽에는 이곳에 관한 역사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양림을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이제 출렁다리를 보면서 구룡폭포를 아래로 보고, 또 지나온 사면봉을 보고 회문산 휴양림을 나와서 오늘 산행을 마무리를 합니다.